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영성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혁명에는 마음의 혁명, 영성혁명과 사회적인 혁명, 제도적인 혁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적인 혁명, 사회적인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근본적인 혁명으로서의 영성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제도적인 혁명보다 이 영성혁명을 아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혁명,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느냐? 첫 번째,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오복을 추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면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오복보다는 팔복을 추구합니다. 이 팔복과 오복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결정적으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새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영성혁명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영성혁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의 복, 돈에 대한 애착을 끝내고 오복에 대한 애착을 끝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팔복의 천국 생활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이 시작되는 혁명의 자리다, 영성혁명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영성혁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주인공,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